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됐죠. 장마가 시작됐어요. 긴 가뭄 끝에 큰 비가 내리는 만큼 곳곳에 비 피해는 없을지 염려가 되네요. 그 염려의 마음, 주변 이웃, 지인들과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안녕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와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입니다. 6월의 세 번째 강서지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57만 강서구민 중 3분의 1은 청년 인구인데 청년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소식을 공유합니다. 2022 청년참여기구 위원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사는 또래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청년 정책 및 동네 정보가 궁금하다면 또 강서구 및 강서 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신청해 보세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중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재직, 재학, 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고 만 40분을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원래 한강은 해변처럼 모래사장이 있는 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옛날에는 한강변에서 강수욕을 즐기곤 했다는데 지금은 더 이상 즐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한강에 유일한 모래사장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바로 강서에 있는 강서습지생태공원. 너무 소중한 이곳이 낚시 허용구역인데다가 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그곳의 쓰레기를 함께 치워보고자 강서 N개의 서울배 한강 쓰레기 줍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진행되고 사전 신청 20명을 받는다고 해요. 협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강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행정, 기업, 전문가, 의회 모두가 협치,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서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서동행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강서 시민사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30분 방화 1동에 위치한 누리평생교육원 비움과 체험홀에서 개최됩니다. 준비를 위해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서 시민사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늘푸른 나무 복지관에서는 쉬운 말 그림 AAC 보안대체 의사소통 활용처와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이란 말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적인 방법,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수어, 사진 등을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AAC존은 보안대체 의사소통을 활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것들이 살펴져야 하지만 AAC존이 된다면 의사소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편안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AAC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곳은 늘푸른나무복지관 발달지원팀으로 문의해주세요. 보안대체 의사소통 사업을 함께할 활동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 또는 특수교육 전공 중인 대학생, 발달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등의 경험이 있는 강서구 주민 8명으로 주요 활동으로는 AAC, 교육참여, 활용처 모니터링, 활용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활동가로 참여하시면 소정의 활동비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강서구, 장애인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경험은 거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 의회에서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역사회에서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 연결되는 접점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서로의 다름, 차이를 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강서정보편의점 점장 윤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